충청남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혁신, 그것의 목표는 좀 그 거창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 만들어보자. 가장 유능하고 일 잘한다라고 평가 들어보자. 이제 이것이 저희 목표인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만 집중하자. 정부가 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우리가 정부 국가주도형 발전 시대의 관행에 따라서 또는 20세기의 국가주의 시대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부가 꼭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 이것이 이제 충청남도 행정혁신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 문제의식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하자. 국가는 국가사무를 정확하게 하고, 도는 광역행정사무를 정확하게 하고, 생활정보인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를 좀 정확하게 해서 서로 간에 지침 내리면서 간섭하느라고 하는 기관 대 기관 간의 업무 효율 낭비를 좀 막아보자. 또 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또 주권자들이 그 다단계로 계속해서 층층시하로 어떤 인허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정부 혁신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행정혁신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방향이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어떤 간에 거버넌스로 가자. 이제 이렇게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 반드시 어떤 업무든 간에 그것에 대한 민간과 시민의 자율성과 시민의 자기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정부 역할을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한번 잘 나눠보자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을 한다면, 두 번째는 지방자치에 따라서 자치분권과 3단계 우리 국가행정체계에 대한 우리의 광역행정에 좀 집중해보자는 고민, 세 번째로는 어떤 거나 민관협치 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혁신을 좀 해보자. 이게 큰 이제 고민들이 민선 5기 동안 대략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해주신다면 아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행정혁신의 방향에 굉장히 큰 도움과 추동력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도에서 하는 많은 민간 보조사업과 각종 정책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과 시장 영역에 있는 문제를 한다면 정부가 가능하면 나서지 말자는 것이 지난 민선 5기 동안 제가 해왔던 일입니다. 민선 5기 동안 앞서 말한 대로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저는 행정혁신 방향을 좀 잡아서 진행해왔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처럼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 마인드의 가장 핵심은 계급제에 의한 승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 승진에 대한 압박과 승진에 대한 어떤 그 이 열등감,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그러고 나서 온전히 자기가 일하는 재미에 좀 빠지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밑바탕으로 이걸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손대보니까. 그래서 제가 민선 5기 동안 썼던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보약 차원에서 하여튼 그 인문 중심으로 독서대학을 운영해서 독서평점을 금평에다 집어넣어서 하여튼 책을 많이 읽어서 인생이 사는 게 무엇인지 서로 고민 좀 해보자. 사람이 뭐고 세상이 뭐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 좀 인문학 정신으로 좀 서로 공부 많이 해보자. 그래서 독서대학 그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전서부터 금평제도에 대한 약간의 변화를 해보자고 지금 직원들과 논의를 해서 직무성과계약제도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약간의 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는 수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4년 동안 대략 이제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 고민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오고 있는데, 민선 6기에 이런 일들을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흐름에 저는 큰 정말로 원군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